매직커팅 가운데 있는 조각이 지금 이쪽이나 이쪽, 그러니까 위아래쪽 통 비밀의 공간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운데 있는 커팅을 움직여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걸렸어요, 지금. 그죠? 원래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고 있죠.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운데 있는 구멍 여기 보이시죠? 최대한 옆으로, 가운데 있는 걸 최대한 옆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 공간 보이시죠? 구멍. 이 구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신 다음에 왼쪽으로 살짝만 이렇게 옮기시면 여기 안을 볼수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보이시죠?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위쪽에 넣었거든요. 위에 있죠, 지금. 분필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빼시냐면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빼시면 돼요. 뺐죠? 그러면 얘가 더갈수 있죠. 여기까지 갈수 있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팅하실 때는 분필을 넣으신 다음에 조각, 분필 조각을 넣으신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분을 자르세요. 다시 자르시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가운데 있는 게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걸려서.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여기를 잡고 쓱 옮긴 다음에 다시 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빼면 됩니다. 잘 되죠? 그리고 긴 분필을 집어넣고 집어넣은 상태에서 자르고 다시 분필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